이야, 채사 여러분들도 안녕, 채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죠?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키운 이유는 썸네일에서 보고 클릭하셨겠지만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컨텐츠를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코닥으로. 내나선 두 번째가 이거였고 세 번째가 이걸로 하고 싶었는데 애플워치 때는 시간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못 찍었고 아이패드는 안 찍기에는 너무 거금을 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저는 진짜 애플은 관심이 없었는데 핸드폰도 이렇게 블루 색상 나오면서 아이폰으로 갈아탔고 아이패드도 이 블루 색상이 나오고 난 걸 보고 사고 싶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루 색상 있는 아이패드 에어 5로 샀습니다. 와이파이로 하는 그걸 샀고요. 아직 진짜 같이 뜯으려고 배송이 왔는데도 뜯지도 않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같이 켜는 거예요. 같이 뜯는 겁니다. 저 진짜 이거 사가지고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아니 애플은 왜 그렇게 비싸게 파는 건지 모르겠어. 이제 환불할 수 없어. 이렇게 비닐 먼저 뜯었고. 어떡해 어떡해. 짠! 일단 이렇게. 대박. 제 진짜 대학생 때 아이패드 갖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이제 번 돈으로 직접 사니까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용용해. 진짜 얇다. 한번 여기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짱 크다. 생각보다 진짜 크네요. 이 정도 크기? 진짜 크다. 오, 썸네일. 대박. 짜잔. 자, 한번 같이 이거 켜지는 동안에 다른 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여긴 항상 뭐 이거 들어있잖아요. 뭐 필요없는 사용 설명서나 그런 거랑 여기 이제 충전기. 충전기가 있고 이게 다겠죠? 불은 너무 좀 그래. 그리고 이거 완전 웃겨요. 제가 케이스를 샀는데 주문하신 상품. 이렇게 뒤에는 약간 진짜 뭐 되게 힙하다 했는데 갑자기 주문하신 상품 해가지고 케이스를 샀어요. 근데 저 케이스도 블루 샀거든요. 원래 투명을 살까 하다가 좀 거치하는 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어차피 뭐 미팅이나 회의할 때 쓰려고 주로 쓰려고 산 거기 때문에 좀 필요할 것 같았고 저 화면을 좀 보호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케이스를 사봤습니다. 투명은 앞이 이렇게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 앞에 액정? 액정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사봤고 오! 굿! 켜진 건가? 안녕하세요. 헬로. 설정 좀 해볼게요. 한국어, 대한민국. 이렇게 연동이 돼요. 대박! 애플을 이래서 사는 거구나, 다들. 지금 사용자 아이패드를 활성화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이렇게 떠가지고 다시 이거는 조금 냅두고 제가 이거 말고 또 애플은 액정이 나가는 순간 그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필름도 바로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책같이 왔지? 오, 지금 이 터치 아이디를 설정해볼게요. 완전 책처럼 되어 있어요. 뭐야? 우와 우와 짱짱 신기해요 여러분. 이제 뭐 카톡 이런 거랑 그런 건 다 깔아야 되는 것 같고 일단 그 저 필름을 진짜 빨리 붙여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필름 붙이는 건 제가 이거 카메라 끄고 하도록 하고 이거 또 애플 펜슬도 뜯어봐야 되거든요. 제가 원래 아이패드만 사고 애플 펜슬이 솔직히 너무 비싸잖아요. 이 펜슬 하나에 16만 원인데 그래서 안 사면 어떻게 돼요? 하니까
그러면 아이패드를 왜 사? 이래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근데 저 진짜 기계치여가지고 아이패드 어떻게 써야 되고 에피펜슬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이게 진짜 16만원? 진짜 너무한다. 진짜 너무한다. 아, 이 여기 붙이는 거구나. 오, 붙어요. 이렇게. 하고, 저는 또 케이스를 샀어요. 애플펜슬에. 이거를 사봤는데, 이렇게 작아 보이죠, 근데? 이렇게 작아 보이지? 아, 이게 전체 그게 아니구나. 일단 저는 색상에 맞게 블루 이걸로. 아, 이렇게 하면 고무가 찢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넣는 거였어? 찢어질 것 같아요. 어떡해. 저의 아이패드 언박싱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넣다가 시간이 다 갈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넣는 게 맞는 건가? 아무튼 저는 이거를 카메라를 끄고 필름을 붙이고 막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두 번째 아이패드 에어 5 블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사용하는 영상이나 뭐 사용 후기 이 영상은 뒤에 덧붙이던지 아니면 따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아이패드로 틈틈이 이제 시간 쪼개서 영상을 편집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영상 기다려준 저희 채소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해요. 그러면 안녕!